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소루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일흔 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할렐루야. 성도님 여러분 평안하신가요? 오늘도 새벽을 여는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홍해를 막 건너온 후 뒤를 쫓던 애굽의 병거들이 홍해에서 수장되는 것을 그들은 지켜보았습니다. 그들의 얼굴 표정이 어땠을까요? 너무나도 감격해하지 않았을까요? 또 감격한 나머지 흥분하진 않았을까요? 마치 1945년 8월 15일 일제 항복 소식에 손에 손을 태극기를 들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것과 흡사하지 않았을까요? 만세! 여호와 만세! 여호와 하나님 만세! 하고 말이죠.
그때 그 감격을 모세는 이렇게 노래를 지어 불렀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절인데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이 시에 곡을 붙인 찬양이 보라 하나님은 이라는 찬양 아닙니까?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라. 예,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했습니다. 그리고 광야로 나아갑니다. 얼마나 신이 났겠습니까? 그런데 하루 이틀이 지나도 물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가지고 간 물은 동이 났습니다. 목이 타들어갔지요. 그러다 사흘 만에 겨우 물을 만나는데 그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는 마라였습니다. 홍해의 감격이 사흘도 채 못 가서 위기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비슷하지 않을까요? 잘 나갈 때는 신이 나서 콧대를 불러댑니다. 덩실덩실 춤을 추기도 하죠. 그러다 느닷없이 깊은 수렁에 빠지기도 합니다. 마치 마라를 만난 이스라엘처럼 말이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인생 여정 가운데 마라를 만났을 때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서 그 답을 한번 찾아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문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홍해를 건너온 이스라엘은 신이 났죠. 그들 앞에 더 이상 거칠 것이 없었습니다. 애굽의 병거마저 수장되는 것을 보았으니 무엇이 두려웠겠습니까? 물 걱정 같은 것은 아마 애초에도 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현실은 어땠습니까? 하루, 이틀, 사흘을 걸었지만 물 한 방울 얻지 못했습니다. 이글거리며 쏟아지는 햇빛은 그들의 목을 바짝바짝 타들어가게 했습니다. 여기저기에서 물을 달라고 아우성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비틀거리며 가던 그들은 마침내 사흘 만에 물을 발견했죠. 얼마나 반가웠을까요? 물을 본 순간 그들은 우르르 달려들어서 그 물을 벌컥벌컥 마셨는지도 모릅니다. 숨도 안 쉬고 말이죠. 그렇게 물을 들이키자 말자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웩웩 하면서 다 토해냈습니다. 도저히 마실 수 없었던 것이죠. 그들의 표정이 어땠을지 상상이 가십니까? 홍해를 건너왔을 때 지었던 그 표정이 어떻게 변했을까요? 일그러지고 험악해지며 금방이라도 무슨 일을 저지를 듯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을 오늘 본문 24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네, 그렇습니다. 그들은 원망했습니다. 아마 욕설도 섞어서 하지 않았겠습니까? 작심 3일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홍해의 감격은 사흘을 넘기지 못하고 원망으로 바뀌었던 것입니다. 그만큼 그 목마름의 고통이 컸다는 것이겠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문제 앞에서 원망하는 것은 가장 쉬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원망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손쉽기 때문이죠. 아무나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원망은 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원망은 오히려 감정의 골만 더 깊게 할 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를 만날 때 사람들은 왜 원망부터 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그것은 문제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 너머에 있는 하나님, 즉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앞에 놓인 문제만 보고 거기에 얽매이다 보니까 그 문제의 해답을 들고 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문제를 풀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는 곳에 답도 있다는 것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답이 없는 문제란 있을 수 없지요. 학생 때 많은 시험을 치러보지 않았습니까? 답이 없는 시험 문제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반드시 답이 있죠. 답이 없는 문제라면은 그 문제는
애초부터 잘못된 문제죠.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 여정에 마라와 같은 큰 문제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원망부터 하시겠습니까? 아니죠. 문제 너머에 답을 들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을 믿으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여정에 마라와 같은 문제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원망 대신에 문제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리한다면 반드시 그 문제의 해답을 찾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 여정 가운데 마라를 만날 때 해야 할 두 번째가 하나님께 답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에게서 원망을 들은 모세를 잠깐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만일 우리가 모세였다면 우리는 어떻게 했을까요?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내가 그때 그 자리에 있었다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고 묵상해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씀을 듣는 것이고 말씀을 깨닫는 것이고 또 그 깨달은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참된 묵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렇게 모세의 입장이 되어서 한번 묵상해 보면 정말 모세가 대단해 보이지 않습니까? 사실 모세는 어떻습니까? 백성들로부터 그런 원망을 들을 이유가 있었을까요? 제 생각에는 없었습니다. 출애굽의 모든 계획을 누가 했습니까? 모세가 했습니까? 아닙니다. 열 가지 재앙과 홍해 기적을 모세가 했나요? 아닙니다. 그럼 누가 했습니까? 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다 실행하셨습니다. 단지 모세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따랐을 뿐입니다. 그런데 지금 백성은 누구를 원망하고 있습니까? 모세를 원망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모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세상 말로 미치고 벌짝 뛸 일 아니겠습니까? 발을 동동 구를 일 아니겠습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은 그런 원망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너희가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나? 내가 뭘 잘못했나? 왜 나한테 그래?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그런 백성들에게 단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탓하지도 않습니다. 대신 그는 무엇을 했나요?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자, 오늘 본문 25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저는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 두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는 왜 하나님께서 나이 80 노인인 모세를 택했는지 그 이유를 알 것 같다는 것이죠. 인생의 쓴맛과 단맛을 다 본 노년의 인생이었기에 원망 같은 것은 그에게 대수롭지 않게 들릴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만일 그렇지 않고 젊었다면 그런 원망을 듣고서 가만히 있을 리 없었겠죠. 어림도 없었을 겁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모세 나이 마흔에 그가 애굽에 있었습니다. 애굽 사람이 자기 동족을 괴롭히는 걸 보자 그 애굽 사람을 손으로 쳐 죽일 정도로 그는 혈기가 가득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할 것은 그는 이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해결책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고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미 열 가지 재앙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을 다 목격했습니다. 경험했죠. 그래서 물 정도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느끈히 해결해 주시리라고 믿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라와 같은 문제를 만날 때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으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은 그 기도에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모세가 믿었던 하나님께서 어떤 해결책을 주셨을까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마지막 세 번째 은혜인데요. 나뭇가지로 단물을 내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엎드려 부르짖는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이러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흘 길을 걸어오는 동안에 물이란 다 떨어졌습니다. 목이 타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물은 서서 마실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네? 이런 부르짖음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7절에 8절에서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모세의 부르짖음을 들은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자, 그게 오늘 본문 25절인데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아멘. 하나님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했을 것입니다. 모세야, 저기 나무가 보이지? 그 가지를 하나 꺾어서 모세 던져보아라. 이렇게 말이죠. 어떻게 보면 이 말은 굉장히 생뚱맞은 말씀일 수 있습니다. 지금 물이 있어서 못 마시는데 거기다 대놓고 나뭇가지 하나를 던지라니요.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마실 수 있는 물 아닙니까? 그러면은 지금 이 쓴물을 싹 다 마르게 하고서 거기서 단물이 막 쏟아나게 하는 게 하나님 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나뭇가지 하나를 던지라고 말합니다.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냐 이거죠. 우린 여기서 이사야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모세는 이런 하나님의 생각을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조금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즉각 순종했다는 것이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쓴물이 단물로 변하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응답하리라 하는 말씀대로 모세는 부르짖었고요.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셨던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자, 여기서 하나 더 생각해 볼 것은 그렇다면 왜 하필이면 나뭇가지였을까 하는 것입니다. 한번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광야의 나뭇가지는 흔치 않습니다. 대신 돌은 늘려 있죠. 그 흔한 돌을 들어서 던지라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무를 가리키며 나뭇가지를 꺾어 던지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의 역사는 우연이 없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거기에 반드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담겨 있는 것을 믿으십니까? 왜 나뭇가지였을까 묵상하는데 주님의 십자가가 떠올랐습니다. 나뭇가지와 십자가. 볼품없는 꺾어진 나뭇가지 하나가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켰습니다. 죽었던 물이 살아있는 물로 변화된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어떤 십자가입니까? 죽음의 십자가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죄를 씻어주는 십자가였습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변화시키는 십자가입니다. 영생으로 이끄는 구원의 십자가입니다. 부활의 십자가인 것이죠.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과 15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여정 가운데 마라를 만나지 않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정말 좋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봐서 알겠습니다만 우리 인생 가운데 마라가 찾아오죠. 누구든지 찾아옵니다. 어느 날 문득 우리 인생 가운데 마라를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처럼 원망부터 하시겠습니까? 성경을 모를 때는 그럴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는 이제 달라져야 하겠죠. 어떻게 말입니까? 첫 번째로
문제 넘어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그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간구해야 됩니다.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나뭇가지를 준비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은혜를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살 수 있습니다. 마라의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남은 것이 있다면 우리의 선택뿐입니다. 문제를 바라볼 것인가? 아니면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것인가? 그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바라옵기는 부디 나뭇가지를 준비해 놓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 나아가 간구하는 주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인생 여정에서 마라를 만날 때 원망하지 말게 하옵소서. 두 번째, 문제에 얽매지 말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께 간구하게 하옵소서. 마지막 세 번째로 나뭇가지를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구원의 은총에 감사하게 하옵소서.